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태풍 콩레이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져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천여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는데요. 여객선 운항뿐 아니라 주요 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10여 곳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입간판과 플래카드 파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9시쯤 여수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며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C 이상환입니다.